안녕하세요. 데이커스입니다. 깽깽이 꽃입니다요. 깽깽이 풀, 뭐, 이러기도 부르기도 합니다. 동키호테 야생화에서요, 깽깽이를 제가 두 포트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자, 지금 제가 깽깽이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는요, 제가 예전에, 한 5년 된것 같아요, 이거. 이제 야생아 다육이 키우다가 바이솔 키우다가 뭐 간엽도 키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깽깽이를 시골에 있으면 이 깽깽이를 봅니다요. 그런데 이거 한 5, 6년 전에 제가 이 깽깽이를 드린 것 같아요. 이거를요. 4만 원인가 그때 그금을 주고 드렸는데요. 그때 요게 드릴 때 요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렇게요. 그런데 한 5년 정도 이렇게 자란 게 요만큼 자라 있어요. 그리고 요거 요 깽깽이는 의정부 들꽃에서 작년에 요 3만 원짜리 요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적어 놨답니다요. 그리고 요 깽깽이 요거 8천 원짜리 요거 요거요. 자, 요거 8천 원짜리예요. 요거.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8천 원짜리인데 요거 한 3년 차된거 같고 요거는 그 다음 애가 아닌지 싶어요. 제일 처음에 요거 먼저 키우던 거, 그 다음에 키우던 거, 요거 요렇게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합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오늘 요거를 하면서 다시 다른 화분으로 얘를 한번 옮겨볼게요. 왜냐면 뿌리 궁금하시죠? 이거 작년에 제가 합식해서 1년 됐어요. 요렇게 심어 놓은 지가.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아마 요거 가지고 왔을 때 이거랑 같이 이렇게 합식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1년이 더 됐어요. 여기로 옮긴 지가. 근데 이게 화분이 잘 자랍니다. 깽깽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노지에 심어도 잘 되고 화분에 심어도 잘 됩니다요. 이 채로 지금 월동을 하다가 왔어요. 여기 이 화분에. 근데 이거 깽깽이를 심을 때는 이렇게 뭉긋하게 심었는데요. 1년 넘게, 한 1년 반 되다 보니까 이렇게 푹 이렇게 들어갔어요. 깽깽이는 한 번씩 이렇게 옮겨줘도요, 잘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한번 옮겨보고 저것도 같이 한번 또 합식을 해볼게요. 화분은 항아리 재질로 된 이런 화분이에요. 깽깽이를 이렇게 넓적한 곳에 심으면 되는데요. 배수층을 이렇게 잘 갈아야 돼요. 깽깽이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노지에 있을 때도 배수가 이렇게 잘 돼야 돼요. 이걸로 세개 넣었어요. 지금 이게 저기를.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재활용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재활용이요. 여러분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배수가 잘 되게 재활용도 이렇게 좋습니다요. 자, 이렇게 해갖고 깽깽이를 요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이게 마사가 한50 이상 들어간 겁니다요. 구매한 흙은 30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다른 거 여러 가지 배수 잘 되는 흙으로 이렇게 혼합을 해서 이렇게 해줘 보시고요. 자, 일단 여기 화분의 거를 먼저 한번 옮겨 볼게요. 화분의 흙을 지금 이렇게 조금 좀 파봤는데요.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그 마사가 많이 돼 있죠. 깽깽이 이렇게 심으면 되는데요. 노지에도요. 그 땅이 만약에 좀 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사를 많이 섞어서 요 깽깽이 자라는 데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구매한 흙이 아니고 이거는 밭흙이에요. 우리 마당 흙을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르죠. 이렇게 흙이 조금 좀 달라요. 이렇게 될수 있으면 깽깽이는 그냥 야생화 흙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는 게잘 자랍니다요. 그러니까 이제 마당 흙, 자연적인 흙, 이렇게 그런 거를 해주면 잘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요. 우와, 대단하죠? 뭐, 번식하기는 엄청나게 번식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요. 엄청나게 뿌리 번식 잘했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잘돼 있고 깽깽이는요 이거 하면 향이 나고요 이게 색깔이 약간 좀 황색이 나요 뿌리가 이렇게요 황색이 나는 뿌리가 많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뿌리 잘 내렸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흙을 조금 더 얹어 줄게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지금 많이 가라앉았잖아요 이 흙이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흙을 더 얹고서 이렇게 심어 줄게요. 봉긋하게 이렇게 심어야지 깽깽이는 나중에 꽃이 피면 이뻐요. 이렇게 봉긋하게. 이렇게 심었는데도 한 1년 반 되니까 푹 저렇게 주저앉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 향기 좋네요.
8,000원짜리 굉장히 궁금합니다. 뿌리가 어느 정도 컸는지. 야, 이것도 뭐 그런대로 많이 자랐어요. 여기 좀 보세요. 요 딱 한 촉인데요. 이렇게 많이 잘 자랐죠? 자, 이것도 옆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줄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요. 바로바로 이렇게 뿌리 이렇게 덮으면서 나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깽깽이는요, 잘 자랍니다요. 이렇게 꽃이 봄에 보시고 난 다음에 여름에 그늘에서 키우시면 돼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야, 뿌리가 뭐 완전히 대단하죠, 이렇게. 위에는 이렇지만 밑에 뿌리 좀 보세요. 이거 대단하죠. 자, 요거 8,000원짜리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랐죠. 이렇게 잘 자랍니다. 자, 이거 그냥 요렇게 저는 그냥 넣어 줄게요. 요런 식으로. 자. 우와. 이거 저 깽깽이 뿌리 약으로 쓰시는 거 아시죠? 한약재로. 자, 요렇게 해서 심었어요. 요거 화분에 거 있잖아요. 이 흙요. 그대로 사용해 줄게요. 이렇게 배수 잘 되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잘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자, 이런 식으로 산처럼 이렇게 해줍니다. 자, 뺑 돌리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걸 입주시키려고 합니다. 새로운 포트가 오면, 야, 이것도 많이 무겁네요. 위에는 이렇지만 많이 무겁고요. 흙은 좋아가지고요. 그대로 심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흙이 나쁘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자, 근데 요거를 저는 이거를 뿌리를 이렇게 해서 심을 때 다 털어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옮겼는데 구매해가지고 오신 거는 약간 좀 그래도 뿌리를 조금 좀 털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 화분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돼 있죠. 돌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요런 거 뿌리가 직근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에서 한 1년 이상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를 조금 좀 요렇게 좀 잘라내시고 요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뿌리 요렇게 해서 조금 좀 하세요. 어우, 향기 좋아요. 근데 이 향이 나무 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는데 좋다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싫다고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거 대충 다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흙이요. 이거 흙이 좋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세요. 다 털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뿌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뭐 이거 뿌리가 좋은 상태예요. 위에는 이렇지만 어우, 25,000원짜리 쳐놓고는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 원래 이게 3만원짜리인데요. 사장님, 그동안 영상 안 찍으셨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요거 특가로 요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한쪽에는 조금 좀 뿌리를 좀 다듬고 요렇게 들어가 볼게요. 요렇게 들어가야지 예쁠 것 같거든요. 요렇게 해서. 가운데가 또 쏙 비었어요. 그죠? 자, 25,000원짜리는 해봤고 요 8,000원짜리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이거요. 자, 한번 빼볼게요. 야, 요것도요, 뿌리가 굉장히 잘 돌아있어요, 이렇게. 이거 잘 돌아져 있잖아요. 근데 요거 그냥 요렇게 해서 그냥 요렇게 심으세요. 흙 굉장히 좋아요. 제 흙이나 뭐 이 흙이나 뭐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요. 그냥 요거는 그대로 요렇게 하세요. 자, 여기 꼭대기에다가 요렇게 한번 얹어볼게요. 한 촉이라서 그렇지 이게 저기 하진 않아요. 저는 요거를 가운데다 요렇게 심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거 한번 요렇게 밀쳐내고요. 요걸 가운데다가 요렇게 얹어볼게요. 자, 이렇게요. 꽃이 그래도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펴야지 이게 예쁘거든요. 좀 잘라낼게요. 가운데 들어가는 거요. 자, 이렇게 해서 뚝 잘라낼게요. 뿌리를 좀 많이 잘랐어요. 뿌리.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가운데다가 얘를 소복히 담아볼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옆에다가 이렇게 하고요. 자, 요렇게 됐는데 이제 흙 얹어 줘 볼게요. 요거 하나 요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다듬어서 요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깽깽이는 뭐 보통 꽃이 잘 핍니다요. 자,
자, 이렇게 해서 흙 이렇게 얹어주고요. 마지막에 마사로 이렇게 복토해주면 됩니다요. 자, 이렇게 흙 잘 얹어줄게요. 복도 끝났고요. 물 요렇게 좀 줬어요. 가하다 싶을 정도로 봉긋하게 이제 이렇게 심어졌는데요. 깽깽이는요, 이렇게 해도 푹 주저앉아요. 자라다 보면. 그런 걸 감안해서 많이 이렇게 봉긋하게 심었어요. 이거 화분 상태로도 중부에서 월동이 잘 됩니다요. 요게 개체수가 지금은 뭐 노지에서 천연에서는 자연에서는 많이 줄어가지고요. 멸종위기 2급 식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농장에서 이렇게 번식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판매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꽃은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이렇게 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고요. 봄에 아주 이렇게 핍니다. 뿌리는요, 황년, 조황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뿌리가 아까 보셨죠? 노랗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고, 요런 뿌리는 이렇게 해서 한약재로 이렇게 쓴다고 해요. 여러가지 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꽃대가 먼저 올라옵니다. 잎보다도요.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보라색 꽃이 이렇게 피고요. 이제 요 열매가 이렇게 이제 꽃이 피고 나면 그게 해요. 그러면은 이 그 열매를 옆에 주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또 자연발화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열매가 한 번도 이게 안 되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번식이 하나도 안 돼요. 저는 뭐 잎이 이게 여름 되면 아주 무성합니다요. 이걸 그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데서 키우면 돼요. 여름에요. 물을 말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요. 또 키우실 때 저는 저기 꽃 피고 나면은 그냥 저기 단풍나무 아래에 있죠.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뭐 방치 수준으로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꽃말이 참 좋습니다요. 특이합니다요. 안심하세요랍니다. 꽃말이요. 깽깽이 꽃입니다.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두셔야지 꽃이 화려하고 예쁘게 핍니다요. 지금까지 아까 그 화분은요, 밖에서 그냥 생으로 그렇게 그 화분에서 노숙을 하던 상태였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무 춥게 두시면 안 되고요. 안에서 이게 이제 분을 옮겼잖아요. 어쨌든 간에 뿌리를 자르고요. 요렇게 된 상태에서는, 안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관리하시고, 베란다에서는 요거를, 햇볕 가장 좋은 곳에 이렇게 두시기 바랄게요. 잘 키우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까다롭지 않고 잘 자라는데요. 배수를 아주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심을 때요. 은엽 대모릅니다요. 자, 이렇게 피는 건데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핍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가격은 3,000원이에요. 제가 새 포트를 가지고 왔어요. 합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요 화분 있죠? 종처럼 생긴 요 화분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배수층으로 이렇게 많이 깔았고요. 그 깽깽이 아까 그 나온 거 있죠? 그거 그대로예요. 재활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배수 잘 되게 바특하고 마사하고 이렇게 혼합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 하시고, 구매한 흙을 사용하실 때는요, 구매한 흙을 될 수 있으면은 한 4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마사를 한 50 정도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혼합을 해주세요. 펄라이트도 지금 현재 여기는 색깔이 이렇게 돼서 많이 좀 들어있는 편이에요. 배수 잘 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에 이렇게 하엽을 조금씩 따주세요. 이런 식으로. 흙을 보시게 되면요. 흙이 농장에서 요게 나름대로는 배합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완전하게 우리 그 바특처럼은 안 돼 있어요. 여기 한번 살짝 이렇게 걷어내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굵진 않죠. 이렇게 요거처럼. 그래서 반 정도 털어주고 요걸 해볼게요. 일단 꽃들은요, 배수가 잘 돼야지만이 이게 잘 살거든요. 자, 한번 살살 한번 요거를 한번 자 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털어 보니까요, 자 솔솔솔솔 다 털리네요. 이렇게 뿌리가. 자, 그런데 안에 요렇게 보니까 삽목을 했을까요? 요 안에 건 조금 달라요.
씨앗 파종을 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흙이 조금 달라요. 여기가 여기 밖에 있는 흙보다 약간 좀 갈색 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틀은 다음에요. 뿌리 정리하고 완전하게 그냥 정리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들어가 보고요. 자,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해볼게요. 다 털고 해볼게요. 흙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거 흙은 어떤 흙이냐면, 자, 요렇게 나무 껍질이 들어가 있는 거, 부엽초, 이 흙에다가 약간 마사토를 섞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껍질 있죠? 요거, 요거. 부엽초 들어가 있는 이 흙의 걸 했어요. 요게 특정 회사의 거는 요렇게, 요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무 껍질 같은 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자, 살살살살 하니까 잘 털리네요. 이렇게 해서. 잘라줄게요. 거의 다 털었어요. 이렇게 세 개 나란히 놓고요. 가운데 이렇게 흙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바로 이렇게 안쪽으로 세우고요. 이것도요. 안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세웁니다요.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흙 채워주시면 됩니다. 안으로 이렇게 밀면서, 자, 바깥으로 이렇게 흙 채워주시고요. 밖에 살짝살짝 눌러도 됩니다. 이런 데는 흙이, 저 뿌리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채워줄게요. 자, 안에 살짝만 누를게요. 지지할 수 있도록요. 자, 이렇게 하고요. 조금 톡톡톡톡톡 쳐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잘 된 것 같아요. 복토 해줄게요. 복토 마쳤고요. 물 많이 줍니다. 미르 물약 있으신 분들은요, 집에 이렇게 좀 쳐주세요. 자, 요것도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뿌려주기도 합니다. 아, 이게 제가 요겁니다요. 요거, 요거. 미르 물약. 요거 치는 거예요. 대모루는요, 햇볕 굉장히 좋아합니다요. 해가 없으면 약간 좀 우짤할 수도 있어요. 햇볕 좋은 곳에서 이렇게 키우시고요. 여름에 장맛비 마치면 많이 가요. 저도 비가림을 못해서 해마다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이제 해가 조금 좀 부족하면 우짤하고 가늘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 좋은 곳에서 이렇게 키우시고요. 물은 겉흙이 마르면 듬뿍듬뿍 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물은요, 여기 위에가 겉흙이 이렇게 마르면 듬뿍듬뿍 주시면 됩니다. 인 장맛비 다 맞아도 괜찮아요. 깽깽이는요.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 감사합니다.